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조졌다. 아싸중 인싸의 내 정보론. 이론상 미달일 병원이었는데 터졌다. 나도 저 터질 듯? 인턴 면접 전날 내 코가 석자인데 후배들 국시를 좀 도와줬다. 꼰대 짓 하는 것 같다. 면접 당일 경쟁자도 오지게 오고 눈도 오지게 왔다. 유튜브에 인턴 간다고 소문 다 냈는데 떨어지면 진짜 억하냐. 떨어진 것도 유튜브가 오케이? 난 쳐맞아야 된다. 뒤지게. 상처를 달래줄 음식 어디 없나.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돈가스 하나 주세요. 돈가스? 네. 양념 낭낭한 돈가스. 남자는 역시 스윙스? 아니 돈가스다.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 슬슬 아래에서 위로 후회가 올라온다. 다른 병원 저걸 걸 그랬나? 아 분명히 미달이라 그랬는데. 아 초조해서 화분에 꽃을 피우기로 했다. 진짜로 큰일이 날 땐 오히려 차분해지게 된다. 생일 선물로 받은 보스 스피커 개꿀. 삶의 질을 확 올려준다. 탈모. 머리 심기. 머리 숱이 더 풍성해진 레고 분재. 분재야, 심은 머리는 안 빠진단다. 누가 보면 사법고시라도 본 줄 알겠다. 공무원 포스터가 빼곡한 20살들의 홍대. 정말 많은 게 변한 것 같다. 해커스랑 일도 상관없습니다. 서울에서 먹는 제주도 국밥. 제주 은인의 해장국. 개꿀. 초이부터 알게 된 정말 친한 친구도 인턴도 의사 맞냐고 묻는다. 보글보글 인턴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데 하고 싶다. 근데 또 너무너무 하기 싫다. 선지 개꿀이다. 제주 은은의 해장국 선지가 진짜 미쳤습니다, 여러분들. 이런 불경기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친구랑 커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. 기프티콘으로 받은 겁니다. 시즌생 브이로그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